노이들 지금은 엄청 아침인 시간인데 오늘 12시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 전에 오늘 이사갈 집 도배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좀 일찍 가서 도배 상황을 보려고 이사갈 집 가고 있어요. 이사갈 집 막 전체 도배를 하는 건 아니고 방 하나가 약간 다크 그린 색깔의 벽지인 거예요. 거기 방 하나만 딱 도배를 하고 싶어가지고 숨고에서 기사님을 구해가지고 그거 도배를 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제가 도배를 막 다 보지 못하고 그냥 상황만 보고 와가지고 학교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사데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이거 혹시 언제, 얼마나 걸려요?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만?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요? 네.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아, 진짜요? 네. 아, 짜자자자. 집에 오는 길에 샐러드를 시켜가지고, 짠! 오랜만에 슬키를 먹을 건데, 요즘에 왜 이렇게 저 기가 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체력이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약간 성향이 변하는 건지 특히 학교 갔다 오면 특히 너무 기 빨리는 것 같고 저는 슬케를 시킬 때 꼭 날치알을 추가를 하는데 날치알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완전히 천원의 행복이에요. 원래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가구도 좀 보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기 빨려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친구랑 같이 동네 산책을 하기로 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바람막이를 입고 왔어요. 오늘 동네 산책을 하기로 했던 친구는 제가 학점교류를 홍대로 갔었을 때 마지막 수업에서였나? 아무튼 같은 수업을 들었던 홍대 친구와 인스타로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그 친구가 올리는 동네가 꽤 저희 동네인 거예요. 여 집을 이제 떠나기도 하고 해서 동네 산책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걸어서 노들섬까지 산책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과연 저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튼 그렇게 해서 친구랑 오늘 동네 산책을 하러 갑니다. 지금 밤이 한 15도? 완전 서늘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꼬릿꼬릿한 은행 냄새도 엄청납니다. 친구는 노들섬을 처음 와본대요. 친구랑 완전 떠들면서 와가지고 목이 다 쉬어버린 이씨. 오, 단백질인데 진짜 맛있어. 얼마 칼로리예요? 칼로리 얼마 안 돼. 210? 근데 이게 한국이 괜찮아. 그래? 알겠어. 먹어볼게. 당류가, 야 당류가 높은데? 에이, 6g이면은. 진짜? 어때? 맛있어? 오늘은 이사갈 집을 저는 또 아침부터 가는데 완전 비효율의 끝판왕인 이사 스케줄인 거예요. 기사님들이 다 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오늘은 또 시스템장 설치 기사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러 가는데 제가 요번에는 투룸에 살고 있다가 쓰리룸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침실, 서재, 드레스룸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개 방을 각각 둘 예정이어가지고 드레스룸에는 완전 행거만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설치하는 거 보러 갑니다. 아니 가려고 했는데 이미 다 설치를 해버리셨다고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기역자 행거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준비 시간과 타이밍이 전혀 안 맞아 버리셨다. 오케이. 일단은 가구 보러 갔다가 오늘 2시 반에 엄마가 올라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 제가 엄마 픽업해가지고 같이 이사갈 집 가서 청소하는 그런 날이어가지고 오늘 완전 청소데이 그리고 내일 진짜 이사데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잠깐만 얼굴이 진짜 왜 이렇게 부은 거죠? 아니 여기 가구가 이렇게 줄무늬가 엄청 매력적인 콜드포그라는 브랜드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너무 귀엽다. 대박, 너무 예쁘다. 아까 그 봤던 플랫포인트 식탁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엄청 예쁘죠? 여기가 되게 요즘에 핫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도 꽂을 수 있대요. 바로 앞에 여기 가구 쇼룸도 추천해주셔서 바로 왔습니다. 진짜 예쁜 것 너무 많은데요? 대박 예쁘다. 제가 사고 싶은 소파가 바로 저기 있어요. 모니터 연남 쇼룸에 왔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싶은 알터 소파의 다른 색상인 것 같고 되게 예쁜 소파가 많아요. 엄마 통화를 끊어야지 우리. 아 그래? 짠, 깨끗할 때 보여드리는 저희 집. 이렇게 넓어진 3룸으로 왔거든요. 지금 딱 요 침대에 들어갈 매트리스가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타이밍이 굿이었습니다. 요거가 오전에 설치했다고 했던 시스템장. 여기가 옷방입니다. 설명 하나 드릴게요. 네. 곰팡이 제거 향균제예요. 너무 배고파서 엄마가 청소 진다고 해가지고 저는 나머지 조금 정리하고 택배 온 것도 정리하고 밥을 먹으려고. 너무 배고파 버려. 응? 응. 뭐? 가스. 가스. 전기, 수도, 기름, 등모. 알았어. 응, 그리고 그 정도 이제. 커피 맛있다. 맛있어? 아, 엄마 나 한번 잡숴봐. 네. 짜잔. 아보카도 루꼴라 샌드위치. 야채가 진짜 많아서 좋아요. 배고팠어.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 가구가 아예 없어서 의자도 없고 해서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먹으니까 좀 당이 돈다. 배고팠어. 우와, 완전 하늘이 미쳤다. 너무 예쁜데요? 짠, 대박. 노을 대박. 너무 예쁘다. 저희는 여기 동네 근처에 맨야신이라는 라멘집에 왔어요. 저는 매운 돈코츠 라멘이랑 교자 시켰는데 엄마랑 누나 먹으려고 한쪽입니다. 마늘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사실 맛있겠다. 얼큰해. 더 매워서 신나. 진짜 미쳤어. 진짜? 지금 엄마는 밖에서 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저는 75리터짜리 지금 두 번 버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짐을 못 버리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짐이 너무 많고
약간 기준이 장에 있던 것들은 1년 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것들은 다 버리기로 하고 이런 제 치아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거는 다 버리려고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치? 이건 나중에 쓰지 않을까? 싶어서 또 집어넣고 버리려다가 다시 집어넣고 나 엄마 닮았나 봐.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다시 집어넣고 귀동이들 저는 이제 다 씻고 거의 지금 자정 다 돼가는 시간에 이사 아침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니 내일 아침 8시인가에 다시 이삿짐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진짜 마지막 속옷이나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아침에 챙기는 걸로 하고 내일의 체력 구비를 위해서 좀 자둬야겠어요. 요즘에 또 이사하느라고 막 맨날 정리하고 막 들쳐 없고 이러니까 먼지가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피부가 진짜 완전 예민해져 있는데 보이시죠? 완전 예민해진 거. 예민할 뿐만 아니라 전 눈가도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제가 눈가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저거 속눈썹 붙인 거를 예전에 몇 번 붙이는 거 말고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메이크업을 해도 완전 진하게 한다고 해도 속눈썹을 잘 안 붙이는데 그 이유가 저는 눈가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속눈썹을 붙이면 세안하고 나서도 진짜 너무 따갑고 붙이면서도 따갑고 되게 그런 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펌을 안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 정도로 눈가가 진짜 예민한데 눈가는 약간 피부도 얇고 하다 보니까 긁고 이러면은 눈주름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눈도 진짜 많이 비벼서 이렇게 다크서클 착색도 심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에스트라 아이 세럼을 요즘에 진짜 잘 바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제 니즈를 완전 속 시원하게 긁어준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이거 나이트 케어 때 잘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눈가에다가 마지막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세럼 제형이거든요. 그게 아이크림이 아니라 세럼이어서 좋은 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가 아이크림 바르는 걸 보면서 엄마가 아이크림은 20대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랬어가지고 몇 번 엄마 아이크림 가져와서 발랐었거든요. 근데 뭔가 눈가에 약간 유분기가 많이 돌면서 비립종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안 맞는 거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이크림도 안 바르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제형이 일단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완전 가벼운 세럼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흡수도 빠르고 그리고 저는 진짜 맨날 바르고 있고 지금 한 달 넘게 바르고 있는데 비립종 생기는 거 완전 1도 없었어요. 일단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쓰면서 진짜 좋다고 느낀 게 확실히 이 눈가 주변에 이런 피부 장벽이 진짜 건강해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세안하고 나면은 그날 아이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고 마스카라까지 하고 했다 하면은 무조건 한 1시간 정도는 계속 눈을 비비고 있었거든요. 정말 눈도 많이 비비고 정말 이 피부가 그냥 예민해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맨날 나이트 케어를 지속했었는데 이게 진짜 계속 바르다 보니까 눈가의 수분량이랑 탄력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이 장벽 자체가 건강해지다 보니까 되게 예민함이나 눈 간지러움 이런 것도 좀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이 눈꺼풀이 진짜 피부가 엄청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 원래 인체에서도 눈꺼풀이 제일 얇은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1등이래요. 그래서 가장 얇은 피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가 주름 이런 거는 되돌릴 수 없다 막 이러잖아요. 저는 더 눈꺼풀도 얇은데 눈도 엄청 많이 비벼. 그리고 맨날 아이 메이크업 엄청 진하게 해. 이래서 진짜 눈꺼풀이 안 예민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딱 이런 진짜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아이케어 제품을 찾으니까 이거 진짜 맨날 써주면서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관리를 하면서도 효과를 너무 톡톡히 봤어요. 이렇게 제형이 진짜 가벼우잖아요. 근데 효능은 진짜 확실했어요. 에스트라잖아요. 제가 에스트라 제품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 브랜드가 피부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브랜드다 보니까 민감 피부에 진짜 진심이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진정에는 정말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다른 데 한남팔 새도 없이 맨날 에스트라 라인으로만 쭉 써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제품으로 제 원래 피부 장벽도 되게 좋아지고 쉽게 민감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피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에스트라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아이케어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게 진짜 제형은 가벼워 보이는데 여기에는 레티놀 대비 완전 저자극이고 또 효율은 엄청 높은 레티노이드 성분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눈가 탄력이랑 장벽까지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가를 완전 타깃으로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눈시림은 없냐? 당연히 없고요. 에스트라 완전 민감 피부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민감 피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민감 피부가 그냥 일반 피부에 비해서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민감 피부일수록 더더 장벽 케어에 더 진심으로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장벽 무너지고 늦을 때 관리하는 것보다 지금 20대 때부터 그리고 30대 때부터 다들 관리하는 게 완전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뜯은 지 저는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진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기획 프로모션으로 또 요거를 올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요게 10월 14일 하루만 오특을 진행을 하는데 리제덤 라인이 신제품인 만큼 역대급 구성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획 세트에는 거의 본품 용량만큼 증정품이 포함되어 있고 에스트라 신상 체험분도 증정되고 요즘 너무 건조해져서 쓰기 좋은 에스트라 마스크팩까지 증정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아이 메이크업을 항상 매일 한다. 그리고 눈가가 좀 더 예민한 것 같다? 눈꺼풀이 좀 얇은 편이고 되게 눈가 주름이나 탄력 이런 거에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꼭꼭 구경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아이케어까지 끝냈으니까 이제 진짜 자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7시 55분. 지금 기사님 와가지고 현관부터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사 시작입니다. 사실 저는 어제 자겠다고 했는데 편집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그거 편집하고 하느라고 어제 한 3시 반에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이사를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짐이 생각보다 많다고 이사가 잠시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지금 못 다가 있는 상황인데 1톤 트럭을 불렀는데 2톤, 2.5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시 이사가 중단된 상황이에요. 아니 잠시 중단이 아니라 진짜 중단인데 오늘 안에 이사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다과상사에서 시킨 스콘 솔티 카라멜 스콘이에요. 안 가져갔다. 저는 먼저 차 타고 여기 왔어가지고 엄마랑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은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짜장면을 먼저 시켰습니다. 맛있다. 심지어 젓가락도 안 와가지고 지금 젓가락이랑 숟가락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깐풍기를 하나 더 시켜가지고 지금 급하게 젓가락 빨리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안 잡히는 상황. 짜장면 먹으려고 이사하는 거죠. 진짜 부럽네. 그럼 좋죠. 배고 많이 먹고. 양이 많았어요? 응, 양 많은지. 그나마 깐풍기 주고 와서 짜서 깐풍기 주세요. 그래도 맛있는데? 맛이 괜찮잖아, 엄마? 응. 좀 달긴 한데. 응. 오늘 짜장면 좀 달아야 맛있어. 맛있지? 뜨거워. 그래도 실내에 있었어도 먼지가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패브릭 안에 그
지금 책상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박스에다가 노트북으로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도 방 포장 아니고 포장이사여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할 일이 조금 없다는 거. 저희는 언니까지 직장에 조퇴하고 와가지고 같이 셋이서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정리하다 말고 지금 7시여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가요. 감자탕을 먹으러 갈 겁니다. 왜냐면 아까 짜장면을 먹기도 했고 약간 정리를 오래 하니까 먼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니글니글한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으로 개운하게 속을 좀 정화해주고 청소를 다시 하려고요. 감자탕집 도착스. 저희는 묵은지 감자탕 3인으로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튀겨요? 불을 좀 줄일까요? 완전 생얼의 아침. 어제 정리를 야무지게도 하다가 잠들었거든요. 진짜 마지막 좀 남은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은 일단 일어나자마자 밥을 시킨 상태고 언니랑 엄마도 와가지고 계속 같이 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 케어를 하고도 요거 아이 세럼을 계속 발라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이크업 하지 않는 아침에는 그냥 머리 감고 씻고 여기도 발라줘요. 진짜 이사하면서도 더 느낀 건데 요즘에 날씨가 진짜 건조해져가지고 그냥 얼굴뿐만 아니라 이 눈가도 더 건조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지금 눈가도 엄청 피로했을 것 같아서 이거 아침 저녁으로 좀 발라주고 있어요. 왕 와중에 배달이 왔습니다. 저는 아보카도 듬뿍 샌드위치를 시켰고 언니는 뭐야? 내 건 연어포케, 엄마는 아보카도 샐러드. 역시 엄마도 아보카도를 좋아하는 건. 야채 한가득 샌드위치예요. 너무 부끄럽고요. 짠! 아직 한참 남긴 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정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방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붙박이장 안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직 정리를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나름 진짜 정신없던 드레스룸에서 많이 용된 상태입니다. 후, 여기는 제가 했어요. 어제 이사하고 약간의 몸살 이슈로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완전 시원하게 받은다. 저희는 엄마가 이사 선물로 조명을 사준다고 해서 여기 두오모 앵커에 왔어요. 프로모션? 이런 것들 데스크에 놔도 다 예쁘겠다, 그쵸? 이것도 다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 저는 미대 입시할 때 조명 드로잉을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조명을 많이 보고 배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명들을 맨날 그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가지려고 보니까 더 예뻐 보여요. 여기도? 엄마가 거실에 여기 무난한 크기의 뭐를 사준대요. 엄청 똘로메오 종류가 많죠.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희 이르게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의 완전 좋아하는 메뉴인 북경오리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왕스덕. 겉에다 설탕에 찍어주시면 네. 북경오리는 이렇게 껍데기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이렇게. 기름이 쫙 나오는 맛. 이런 맛이어서 고소한데 달달한 고소함.
두 번은 한 번은 하겠지만 두 번은 하겠지. 는 이렇게 카빙한 오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삼선 누룽지탕 시켰어요. 맛있어? 아 근데 난 진짜 어릴 땐 누룽지탕 진짜 싫었는데 나이 드니까 좋아하시나 봐. 난 이거 진짜 왜 먹나 했거든? 나이 들어서? 응 좋아. 약간 이게 묵컹묵컹해서 근데 마음이 아직도 그냥 그래 좀 느끼해. 뜨끈해지는 게 좋아. 기초 케어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도 나이트 케어 때는 꼭 이 에스트라 아이 세럼을 발라줘야 돼요. 아이 메이크업 하고 난 뒤에는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도 그리고 지우면서도 계속 눈에 자극이 갔기 때문에 밤에는 꼭 이렇게 꼼꼼히 발라줍니다. 오늘 저는 집에 와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선반 이런 거 쿠팡으로 열심히 사다가 이제 씻고 편집하다가 잘 거예요. 그래서 이사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이 집이 완성되고 하면은 저희 집들이에 귀둥이들을 좀 초대해 볼게요. 온라인 집들이. 그러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